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8월 3주차 모바일 게임 순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 무한의 계단입니다. 출시된 지 8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 10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다들 들어봤을 게임이고요.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친구들과 PVP로 경쟁도 할 수 있어서 킬링타임용으로 매우 좋은 게임입니다. 9위는 블록블래스트고요.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고전적인 테트리스 형태가 아니라 보시면 직접 블록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에 배치하는 형식의 블록 퍼즐 게임입니다. 다른 블록 게임처럼 게임 중간에 광고가 뜨지 않아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게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위는 소녀 에볼루션입니다. 수집형 모바일 게임으로 다양한 미소녀 영웅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이한 게 고양이, 드래곤 이렇게 동물들을 성장시켜 나가면 미소녀로 최종 진화하는 형태입니다. 신기하죠? 캐릭터들을 수집해 나가며 덱을 구성하고 방치형 게임으로 알아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하기 굉장히 좋은 게임입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 되겠습니다. 자, 7위는 병맛 옷 갈아입히기 게임입니다. 스테이지마다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사연에 맞춰서 이쁜 옷과 메이크업, 헤어들을 선택해서 꾸며나가는 방식입니다. 제목답게 상당한 병맛 요소가 있으면서 무엇보다 한 판 한 판 할 때마다 중간 광고가 떠서 불편한 느낌을 많이 받은 그런 게임입니다. 자, 6위 머지워입니다. 저번주 9위였는데요. 이번에 6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 스테이지마다 등장하는 적군들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내 유닛을 배치하고 같은 유닛끼리 조합해서 강해지는 맛이 있는 게임입니다. 캐릭터들은 조금 병맛인데 조합하고 클리어하는 재미가 쏠쏠한 그런 게임이 머지워 되겠습니다. 자, 5위 트리플 타일입니다. 저번주 7위에서 5위까지 올라온 게임입니다. 트리플 타일.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죠. 자, 짝맞추기 형식의 퍼즐 게임이고요. 지하철에서 잠깐 해봤는데 중독성이 있어서 추천할 만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같은 그림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역시 모바일은 단순하고 중독성 있는 게임이 갑인 것 같습니다. 자, 4위 둠스데이 라스트 서바이벌입니다. 23년 3월 15일에 출시한 게임이고요. 조금 됐네요. 좀비 생존 게임으로 지역을 탐험하면서 몬스터와 경쟁자들을 처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준수한 그래픽과 다양한 영웅들을 조합하는 맛이 상당한 게임입니다. 3위 로얄 매치입니다. 저번 주 2위에서 한 계단 밑으로 내려갔네요. 이것도 단순한 퍼즐 게임이죠. 자, 어렵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클리어가 가능하고 역시나 모바일 퍼즐 게임 장르로 인기가 많아서 이 게임도 상위권 순위 위치하고 있습니다. 퍼즐류 게임들은 꾸준히 랭킹에 올라있네요. 자, 2위 좀비 킬러 키우기입니다. 수집 방치형 게임으로 바쁜 일상생활 중에서도 크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틈틈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기본 방식은 국가를 돌아다니며 좀비를 소탕하는 구성으로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서 가볍게 즐기기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자, 1위는 지난주에 이어 개판 5분 전입니다. 저번주와 동일하게 개판 5분 전이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역시나 방치형 게임으로 소노멍, 슈퍼독, 관우멍 등등 귀엽고 친숙한 강아지 캐릭터들을 모으고 성장시키면서 아이언독도 있네요. 전투력 올라가는 게임이고요. 다양한 영웅 조합들로 스테이지를 밀어가는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자, 그 외에 살펴본 점은 시네탑이 11위 순위권 밖으로 밀렸네요. 슬슬 단물이 빠지고 있는 건가요? 자, 플레이스토어와 다르게 앱스토어 순위로는 픽셀이어로 소녀 에볼루션 같은 게임들이 상위권으로 위치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월 3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 차트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4주차 게임 순위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